언니 아끼는 명품이 있으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가방이랑 지갑이랑. 뭐 아끼는 뭐가 있냐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 가방이랑 지갑밖에 없는데? 아 근데 아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다.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이게 이제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입생로랑 이거 가방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에 트젠들 모이는 어머 내 가슴 명품이지. 내 가슴 워런티 카드 있는 명품이죠. 옛날에 이제 어떤 트젠 모임을 나갔어. 트젠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저는 그냥 15,000원짜리 치마에다가 한 2만 원짜리 티셔츠? 그리고 뭐 장신구도 없잖아. 옷에 걸친 거다 합쳐봤자 한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갔어. 뭐 교류하자길래. 단톡에서도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뭐하고 우리 언제 보자 그래가지고는 나도 갈래 우리 술 먹자 그리고 재밌게 했다고 사라 너도 와막 이러면서 언니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지역은 말안 할게. 근데 지역 말하면은 내 주변이라든가 트젠을 좀 아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누군지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은 말안 할게요. 트젠 모임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 가방을 메고 갔어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었어. 저 가방 받기 전에 백팩. 나 백팩 좋아하거든요. 이쁘지 않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편해. 이 가방을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메고 다녔어요. 맨날 이것만 메고 다녔어. 그래서 나는 가서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예? 이제 막 트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얼마나 기대가 돼. 교류도 하고 친목도 쌓고 뭐 그러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갔는데 좀 이상한 거야. 모이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룸을 빌려서 놀아. 그냥 룸이 아니라 클럽 룸. 이게 되게 비싼 데거든요? 난 들어가면서, 아니, 나는 저기, 뭐, 곱창이나, 비싼 거 먹으면은 초밥, 뭐, 정말 비싼 거 먹으려면 한정식, 뭐, 아니면 회, 이런 거 먹을 줄 알았는데, 클럽 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이씨, 뭐지? 막, 들어갔어. 갔더니만, 세팅도 무슨 막, 얼음, 뭐 이렇게 얼음 이렇게 담아놓은 데다가 술이 꽂혀있고, 딱딱딱딱딱 뭐가 있고, 이런 거야. 너무 삐까뻔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휴, 이거 뭐야? 그냥 앉아 있었어.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좀 일찍 갔거든. 그 모임 처음 가는 거니까 괜히 늦기 싫어서 되게 일찍 갔거든요. 이제 애들이 한 명씩 오는 거야. 근데, 아니, 그 몸에 걸친 것들이 내가 잘 몰라. 저는 명품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봐도 예사롭지가 않아. 그냥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딱 들어오는데 한 명이 와. 딴 애들이 와. 근데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거야. 어머, 언니, 뭐야. 가방 샀어? 그러면은, 예, 가방 이번에 하나 샀어. 이거 얼마야? 이거 한 850만 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방이 850이라고? 이러고 있었어. 시계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엄청 비싼 거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야. 뭘 사야 되느니, 가방 뭐를 살 건데 그게 400만 원이니, 무슨 600만 원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얘네 잘 나가나 보다.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얘네 뭘 이런 걸잘 알지? 이쁘긴 이쁘더라고. 이쁘긴 이뻐. 뭐지? 얘네들 좀 다른 세상 같다. 뭐 본인들이 능력 되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 멋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한심한 건 아니죠. 자기가 지돈 주고 샀나는데 그게 뭐가 한심해. 되게 신기했어. 그런 걸잘 아는 것 자체가. 허세든 뭐든 상관없어요. 본인들 만족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본인들마다 만족을 느끼는 부분은 다르니까. 그렇잖아. 걔네들이 거기에 만족 느낀다면 그게 뭐, 그걸 뭐라 그래. 그냥 나는 신기했어, 되게. 그런 걸잘 아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나를 공격을 하더라. 처음에는, 사라, 너 가방 이거 뭐야? 처음에 나는 몰랐어. 사라, 너 가방 되게 특이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다들 가방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숄더백이나 아니면은 클러치나 막 이런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 되게 엣지 있는 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이런 백이라든가. 그런 걸 들고 오는데 백팩을 메고 갔잖아 나는 백팩을. 그래서 나보고 사라 너 가방이 되게 특이하다 그러길래 내가 나 백팩 좋아해 이쁘지 이랬거든. 나 백팩 좋아해. 난 백팩 좋아서 백팩 많이 메. 나는 손 자유로운 거 좋아하거든.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백팩이라서 특이한 게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서 특이하다고 말을 했던 거야 나한테. 처음에 몰랐어. 나는 백팩이라서 특이하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명품이 아니라서 특이했다 그런 거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보고 가방 어디서 샀어? 어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반가 반가. 내가 이 가방 어디서 샀냐면은 그 내가 쇼핑 자주 가는 그 근처에 보세 가방집이 있어요. 15,000원이야. 근데 그 가게 이름이 가방 가방 거꾸로 한 반가 반가거든? 너무 웃기잖아.
가방가게 이름이 방가방가예요. 오른쪽에서 거꾸로 읽으면 가방가방이 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방가방가에서 샀어. 그랬거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애들이 다들 그냥 그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명은 어이없어하고 한 명은 웃고 방가방가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방집 이름인데? 아니 방가방가 어디서 샀냐며. 나 방가방가에서 샀거든. 아 그래가지고는 근데 내가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해. 눈치가 나보고 이런 슬슬 내가 언제 눈치를 챘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목걸이. 근데 목걸이가 그게 8만 원짜린가 그래. 나보고 목걸이는 어디 거야? 그래서 집 앞에 금은방에서 샀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또 깔깔깔깔깔깔 다들. 그러면서 나보고 신발은 어디 거야? 그러면 신발 이거 집 앞에 신발 가게에서 샀는데? 다들 또 깔깔깔깔깔. 그때 좀 느꼈어 분위기를. 아 이거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 느낌이 싹 바뀌는 거 있죠. 내가 아무리 곰이지만 이제 그건 그때 느꼈어. 아 이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좀 기분이 좀 많이 나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내가 바보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되게 바보된 그런 기분 들어. 막 아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없어. 나만 이상한 애네. 그럼 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이랑 나랑은 좀잘안 맞는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애가 나를 딱 건드는 거야. 에이, 쌀 언니. 내가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좋은 거 하나쯤 안 걸치고 다니면 남들이 무시해. 그래서 내가, 왜 무시해? 좋은 거안 걸치면? 그랬더니, 그렇잖아. 옷차림 가지고 일단 사람을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언니 솔직히 지금 되게 좀 그래. 좀 그래. 그러길래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그런데? 뭐, 같이 있기 좀 창피하니? 그랬더니, 언니 솔직히 지금 여기 우리 룸 잡고 노는데, 언니랑 같이 나가서 저기 놀라 그러면 못놀것 같아, 나. 이러는 거야. 아,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애들한테 물어봤어. 여기 얘들아 미안한데 혹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안 어울릴까?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야. 아니 뭐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좀 그래도 좋은 거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좋은 거 하나쯤은 가져오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약간 여우짓들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나 갈게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가방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옆에한테 물어봤어. 그럼 나좀 물어볼게. 그거 가방 얼마야? 그거 팔찌 얼마야? 신발 얼마야? 뭐 얼마야? 뭐 얼마야? 뭐 얼마야? 다 물어봤더니만 한 1,000만 원좀 넘는 거야, 몸에 걸친 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물어봤어. 언니,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도 물어봤더니만 다들 합치면 1,000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자리가 4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랬어. 얘들아, 언니들 몸에 걸친 거다 합쳐도 이거 하나 못 사요. 아니, 사람을, 언니들 말 들으면 내가 다 무시해야겠네. 거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싹다 합쳐도 요거 하나만도 안 되는구만.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저 갈게요. 하고 왔어. 그랬던 적 있어. 아, 그렇잖아, 진짜. 명품 좋아하면 쓸수 있어. 근데 왜날 무시하냐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명품 좋아하면 쓰면 돼. 사람마다 다른 거야. 예를 들면은, 피규어를 모으는데 돈 쓰는 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가방을 사는 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혹은, 게임을 결제하는 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명품 가방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야. 자기 만족도 높은데 사람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고 왔어. 근데 사실 내가 나오고 나서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나오고 나서? 내가 딱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나왔는데, 너무 분한 거야. 너무 분해. 말을 더 싸줄 걸 그런 거야. 아, 이런 말을 해줄 걸. 혼자서, 아, 이 말을 안 했네. 혼자. 혼자 집에 와서는 그냥, 아이씨, 더 말해줬어야 되는데. 더 싸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와서, 아이씨,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혼자서 못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못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어. 그럼 집에서 혼자 베개 치면서 아이 말을 안 했네. 그랬지.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비밀.